그러니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 뭐 매물대 이런 거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시장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23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자, 좀 거시 경제 측면에서 좀 질문 좀 드려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미국이 12월 CPI 나왔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그것만 봤을 때는 잡혔다고 이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잡혔다고 보시는지랑 이제 작년에 이제 증시를 휘감았던 게 사실 금리인데 올해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대표님 그러니까 보시는지. 그 금리도 당장 뭐 마이너스를 금리를 간다든가 이번에도 한국은행에서 0.25%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 7년속 금리 인상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2월달 금리 인상하는 게 이제 0.25% 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게 다 올라간 거죠. 네. 물가도 그렇고. 물가라는 게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한 번 올린 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십자리. 네. 그걸 이익으로 챙기지. 그냥 기업이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이번 주가 설 아니에요, 설. 네. 설 있는데 생산지, 현지에서는 한우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아, 비해서. 네. 아, 경기 침체라서?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한우값이 그 시골에 계신 분이 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식당 가서 한우를 이렇게 먹다 보면 한우값이 떨어져서 싸게 파는 거를 구경을 한 적이, 구경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정해지면 그냥 그 가격이 고고하는 거지, 그냥. 짜장면 네. 값도 내려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이렇게 뭐 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겠죠. 근데 네. 그러니까 고물가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전년도 대비 물가를 따지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는 10년 전에 물가를 대비해 가지고서 이게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전년도,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물가를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얘기 나오는 거로는 뭐 내년이 돼야지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쓰든지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지수는 그 시장 지수는 이제 빠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정도고 이제 우리가 예금 이자로는 뭐 4% 5%까지 에이, 하잖아요. 에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자유는 이미 다산 이제 좀 되셨으니까 에이. 자산이 좀 있으시면 에이. 그거를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아 그렇죠. 아니, 스트레스 안 받고 에이. 좋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에이.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굳이 스트레스 받는 주식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9시에 오후 3시 반까지 그렇게 안 놓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그래도 또 이게 은행 수익보다는 낮으니까 그동안에 그 이제 작년만 좀 나빠서 그렇지 올해도 최소한 은행 수익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장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집중해서 하면 은행 이자에 최소한 그 몇 배는 벌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차전지, 네. LG 엔솔루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영향이 가장 크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네. 여기까지 같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도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쌍바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덩달아서 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봐요. 이거 작년 11월 달 거죠? 11월 달 네, 아마 그래프가 여기였을 것 같은데 그때 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에 삼성 SDI를 좀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59만 원일 때 좀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63만 원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팔고 오늘도 좀 사고 삼성 SDI 오늘도 61만 원에 조금 사고 그래서 60만 원 되면 더 사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수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오늘 새벽에 끝난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올라갔는데 네. 꽤 많이 올라갔죠. 그 7% 이상 올라간 거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에 대한 그 이식 매물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까지는 다시 안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간선 60만 원 이럴 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투자할 때 본인 판단인 거예요. 저는 여기를 바닥이라고 봤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뭐라고요? 반이면 그냥 이제 겁 없이 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러면 여기서 사서 서로 더 떨어진다고 해도 꼭지에서 산 게 아니니까는 별로 손해가 없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투자자니까는 60만 원까지도 기다리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이제 사는 거죠. 61만 원에 딱 대놓으니까는 딱 잡혔더라. 60만 9천 원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자동차 섹터 현대차는? 네. 기아차 요번에 이제 그래프가 되게 나빴었거든요. 여기 올라가기 전에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랬는데 역시 그래도 이게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액면가가 5천 원짜리거든요. 네. PBR, PER을 따져도 너무 싼 거고.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믿고서 사는 거죠, 그냥. 이게 지수, 그 연말, 네. 마지막, 이게 지난해 얘기지만, 마지막 날까지 속을 썩였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그렇죠. 29일에 이렇게 떨어진 거. 아이고, 마지막 날까지 저렇더라니까요. 마지막 날이 저점이네요. 네.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서 첫날은 지수가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10% 올라가고 그리고 그 둘째 날은 또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던 거고 그랬는데 급락을 딛고서 올라간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이제 기아차도 그 29일 날이죠. 6만 원까지 깨졌었는데 그때 그래프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 6만 1천 원, 2천 원일 때 사가지고 네. 기아차도 비슷하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턴하려고 그러면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게 난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오늘 많이는 안 사고 그래도 샀어요. 이것도 오늘도 사고 만약에 6만 한 2, 3천 원 되면 조금 많이 살려고. 네? 대표님은 이제 주식을 사시면 대표님 이제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샀을 때 기준으로 네.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이제 파는 게 일반적인 목표세요? 아 그거 없어요. 아 그게 그거를 없고. 유연해야 돼, 유연. 유연하게. 시장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수가 나쁜데, 지수가 나쁘고 장이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5%만 먹어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이제 재작년 같이 네.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장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죽으라고 놔두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제가 62만 5천 원일 때 이렇게 일부 파는 게 시장에 비해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니까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하게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이때 이렇게 일부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건 아니고 한 반 정도 파는 거예요. 반. 뭘 보고 판을 파나요, 근데? 뭘 보고 파는 게 아니고 시장을 보고서 시장. 시장을 알잖아요, 시장. 네, 네, 네. 시장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내가 싸게 샀으니까는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죽어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시장을 보고 이제 반 정도 팔았다고 네. 하셨는데 네. 시장은 왜 거기서 조금 주춤할 거라고 보셨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왔으니까. 단기간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실적 시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다른 주가에 비해서 많이 왔거든. 그러면 일단은 이익을 실현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도로암이 타불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다 파는 게 아니고 반 정도 가지고서는 이제 트레이닝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지면 사고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지금은 그런 장이다. 이제 그런 거지. 작년가에는 안 그랬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살 수가 없지 그때는. 그래서 항상 시장을 개념을 걷다가 네. 대형주는 맞춰서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조지표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 뭐 매물대 이런 거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힘이 이 정도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나 이제 그런 거 우리 시장 단기적으로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사야지 대형주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막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나면 또 팔고 이 사람들도 단타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네. 말씀하신 기업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아마 1월 말 뭐 2월 초 굉장히 많이 발표될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또 그 실적들이 되게 대부분 안 좋게 보는데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개별주들이나 대형주들도 실적이 미리 선반영은 됐겠지만 특히 개별주 중에서 가격이 높은 것들은 벼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벼락. 그래서 실적을 앞두고서는 안 사는 게 더 낫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개별주 같은 경우. 그리고 대형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간 규모의 대형주들 그런 것들도 실적 시즌에는 안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벼락을 맞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발표된 다음에 사자 이런 얘기고 저런 것들 대형주 오늘 조금씩 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괜찮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떨어지면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다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적 끝난 다음에 실적 보통 보면은 이제 2022년 지금은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고 연말 결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이 좋으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싼 주식들 중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낮게 형성이 된 것들 중에서 그 다음에 사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는 지금은 겁 없이 이렇게 막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추세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런 경우는 갖고 있으면 절단이 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주가가 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 주식은 좀 이제 다시 바닥을 좀 다졌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봐도 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주식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안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날에 떨어져요.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걸 지연 효과였네. 그렇지. 이제 역시 계속해서 그 가리키는 보람이 좀 있네.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그래서 오늘 안 떨어져도 내일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악재가 장중에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즉시 매도를 하시라고.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네. 어떤 종목을? 그게 네이처셀이라고 있어요. 네이처셀. 개별주예요, 개별주. 장중에 요날 나온 거예요, 요날. 요날 악재가 나와서 뭘 하다가 계약을 취소했다나, 뭐나, 아무튼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날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날은 아주 장대로 떨어진 거죠. 이날도 더 떨어지지. 그래서 그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안 떨어질 주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혹시 발표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일단 팔아버리는 게. 팔라는 거는 다 팔라는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다 팔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다 보면 안 떨어질 때 있죠. 그때는 이제 사도 되는 거지. 계속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면 다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기간에는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으면 특히 이제 가격이 높은 주식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 지금 대표님은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는 한 50%는 갖고 있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단타용이니까는 단기 트레이딩 하니까는 그거는 지금 현금이지만은 오늘도 사고 팔고 하고 내일도 사고 팔고 하고 그런 거죠 계속. 그거는 현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식을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팔고서 수익 나면 또 현금이고 그거죠 계속 돌아가는 그럼 이제 대형주를 사는 거는 대형주는 아무래도 조금 한 50%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2200에서 한 2800 보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그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건 이제 다 사는 거지. 그것도 막 신용도 쓰고 그래요. 신용되는 종목들은. 지금 지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한 2300 초반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23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300 초반 정도 오면 제가 생각해놓던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그러면 남은 게 현금이 예를 들면 50%면
그때까지 그때쯤 오면 남은 현금은 50% 다 쓰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도 아, 근데 신용을 쓰죠 이제. 신용으로 쓰다 보니까는 현금이 그래도 또 남아 있지. 그러고서 아까 이익 실현한 부분 조금 그 파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돈이 피지. 항상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 그래서 현금이 크게 보면 한 50%는 있는 거죠. 항상. 대표님은 이제 전업 투자자이시니까 아. 주변에 또 전업 투자자 아니면 뭐 슈퍼게임이 그런 분들 계시면 개인 투자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일반적인 아. 그런 분들이 투자 심리 굉장히 사실 많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투자 심리 좀 어떻다고 보시고 그분들은 언제쯤 다시 좀 다시 또 돌아올까요?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 네. 계속 되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평생 주식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크게 돼가지고 이제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식 안 하겠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또 장이 좋고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 또 많고 그러니까 거의 꼭지에 물리신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작년에는 모든 투자가 안 됐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자도 영끌 조커에서 절단이 났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코인 같은 경우도 뭐 네. 거의 박살이 난 거죠. 거의 뭐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지난해는 투자라는 거에 아주 학을 띠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 다 말씀드렸지만 묶이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뭘 다시 투자. 근데 제가 돈이 있어야지 이 말은 20년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25년 전에도 했던 얘기고 증권사 직원들하고 제가 그때도 우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 나쁠 때 돈 까먹고서 장 좋을 때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그렇지. 20년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올해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썰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그 공부할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 말고 네. 경제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 네. 보는 거 심리에서 이기는 거 이렇게 멘탈. 기본적으로 그 주식을 잘 알면 멘탈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잘 안 맞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장기 투자는 우리나라 장기 투자는 6개월만 장기 투자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해도 몇 년씩 갖고서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하면 그게 장기 투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 그게 좀 맞아 떨어질 네. 확률이 네. 있는 부분이 있죠. 확률이 90%가 높아요. 뭐 맞아 떨어지고 자시고. 제가 최근에 대표님 소식 좀 들어보니까 요즘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니시던데 자 리오프닝에서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아 많이 올라간 것들 네. 있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에어부산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아, 에어부산이요? 네. 네. 많이 올랐죠. 네. 바다 여기에서. 이건 완전히 이제 정배열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항공주들도 그렇고 네. 롯데 관광 같은 거 이런 것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이거 주봉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그래도 괜찮죠. 이거. 과거에 그 2만 원도 넘고 그랬던 건데 주봉 보면 네. 2만 원 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갈려올 수가 있죠. 그 요즘에 항공권 값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그 항공주 들이 네. 유가도 많이 내리고 지금 네. 달러가 또 작년만 해도 강달러였다가 1450원까지 갔던 게 그 항공주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화 부채가 많은데 그러니까 달러값도 떨어져 있지. 거기에다가 기름값도 많이 떨어졌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실적도 덩달아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항공주들 괜찮아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는? 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우리가 일봉을 보니까는 그런데 떨어질 것도 없고 주봉을 보면은 그래도 지금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아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요거 크게 떨어질 것도 없죠. 근데 크게 올라갈 것도 없죠. 아,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떨어질 건 없죠. 네. 분명히. 아까 전에 화장품 말씀하신 거 화장품도 일부 화장품은 많이 올랐어요. 코스맥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바닥 대비해서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코스맥스처럼 화장품 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죠. 아주 시장은 아주 귀신같이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튼 이게 제일 극성일 때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지수도 회복되면서 네. 아무튼 리오프닝 주들도 다 괜찮죠. 뭐 호텔도 괜찮고 관광 뭐 다 같은 일파니까는 네. 다 괜찮죠. 악재는 별로 없어요. 그 개별 작은 것들도 괜찮아요. 화장품 주들. 네. 자, 엔터테인먼트 섹터에서. 네. 이것들도 괜찮죠. 그 뭐 크게.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JYP. 다른 엔터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네. 옛날 가격으로는 못 가죠. 근데 이제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 그 데뷔한 그 뉴진스. 네. 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상쇄됐다고 볼 수가 있죠. BTS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상쇄가 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으로 해서 네. 지금은 완만하게 이런 게 어쨌든 그 이 중국 시장 개방이 되면서 이 엔터주, 화장품주, 리오프닝주들하고 거의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SM은 그 네이버에서 인수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마무리가 안 됐죠. 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네.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지만은 추가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봉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지난번에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정고점까지 와고 이게 여기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7만 원 선까지는 지키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죠? 바이오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적이 좋잖아요. 네. 실적도 좋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은 좀 무리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80만 원 넘고 90만 원까지 갔었는데 전에 몇 년 전에 100만 원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지라고 보고 이 정도면 그냥 지금 실적에 맞는 주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80만 원 선. 이때 갔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서는 저거로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제 그 영향도 있고 미리 선반영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가격이 된 것 같고 저가 여기서 투자를 하라 그러면 저는 투자를 안 하죠.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그 가격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무겁다고 할 수가 그렇죠. 있어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어떤 네. 메리트가 없잖아요, 메리트. 그 제약 업종이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나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이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유동성이 넘칠 때하고 지금 유동성이 축소된 거 아니에요? 고객 예탁금 자체도 많이 줄었고 다시 말해서 이제 투자하는 기관이나 증권 쪽 이런 쪽도 돈이 줄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투신 같은 경우는 결국에 펀드 돈이 들어와야지 그걸 갖고 운용을 하는 거니까는 투자하는데 돈이 줄었을 때는 무더기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면 아무리 이웃하고 있더라도 네. 개별 기업 실적이나 개별 네. 기업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개별 기업의 이슈 그러니까 뭐 3임상에 성공을 했다. 3임상에 성공한 기업은 거의 없지만, 거의 없죠. 예, 뭐 2임상이라든가 뭐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특정한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엔 다시 도로와 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개별주들도 밑에서 기고 있을 때 사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네. 팔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네. 추격 매수라든가,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을 때, 막 이것처럼 여기 가격대에 있을 때 뭐 매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래프를 철저히 보시고 네. 무조건 가격이 낮게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때까지 온다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지 이제 조금 수익이 나는 거죠,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KB금융이든 은행주 섹터든.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이 올랐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급등했네요, 급등. 네.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무슨 좋은 재료가 있었나 보죠. 제가 원체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하고 선호 안 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원체. 네. 한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금융주를 잘 안 보는 거예요.